수비하는 입장에서는 패스와 슛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10점 차의 승부 두 팀의 3쿼터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앞서 있는 SK부터 그리고 김민수의 첫 번째 슛은 이내 나오십니다. 자, 안양 KGC 반격을 위해서 3쿼터 첫 공격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시사들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번에 패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턴오버 김선영 오른쪽을 선택 루키 이현석 석점 실패합니다. 리바드 준비하겠습니다. 2대2 상황 오른쪽 양희종 레이업 성공합니다. 그렇게 내용으로 해결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4득점째 그리고 안양 KGC의 3쿼터 첫 득점 주장 양희종이 해줬습니다. 최영민이 페인트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더블팀 들어옵니다. 패스아웃 남민국이 투입된 KGC인데요. 저는 볼을 지체시켰습니다. 스틸 쉐이더 아. 박찬희가 서력에 성공 그리고 득점 실패합니다. 하지만 자유투 두 개 대표팀에서 박찬희 선수 같이 해봐가지고 예. 알고 있죠. 맵을 딱 짚었죠 이번에. 아, 박찬희 선수가 앞선 일 2쿼터였나요? 그 스틸을 허용했던 그 장면을 깨끗이 서력해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이 스피드와 스피드 굉장한 맞대결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박찬희 선수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네. 김선영을 상대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던 박찬희였습니다. 김선영 선수는 볼 가지고 드리블할 때가 좀, 아마 KBL에서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볼을 드리블링 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볼 핸딩이 좋아야지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하, 오늘 뭐 파울샷이 굉장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자유투 실패 네. 37대30 7점 차가 됐습니다. 김선영 앞에 다시 한번 박찬희가 있는데요. 헤인즈에게 전달했습니다. 최현민의 마크 외곽에서 김선영 스크린 플라이 이후에 김민수에게 코너죠. 사크라 6초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훅슛 들어갑니다. 어려운 득점을 하나요. 팀으로 윌리엄스를 이겨냈던 김민수. 자, 지금 김민수 선수의 부인과 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부분 좀 정정을 해드려야겠는데요. 남편을 박보냈어요. 네. 김민수 선수가 가족과 함께하는 오늘 경기 이미 10득점 맹활약을 또 가족 앞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와 있으면 최선을 더하겠죠. 더 네. 잘할 수뿐이 없습니다. 농구 선수들의 이 부인분들도 사실 미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9대30 9점 차가 됐습니다. 윌리엄스 김민수가 수비하는데요. 빠르게 윌리엄스 골 및 장민국에게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양인종 다시 코너쪽 장민국 패스아웃 샤클락이 줄어듭니다. 4초 3초 2초 그렇죠. 장민국의 턴오버 너무 이쪽 사이드에서만 볼이 들어왔어요. 볼을 예.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봤으면 더 어떨까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공격의 전환이 좀 아쉬웠던 KGC의 이번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장병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장민국 선수 KCC의 색깔에서 KGC로 좀 변모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 좋아요. 벚꽃이 넘어가나 헤인즈가 가로막습니다. 반템포 빠른 패스를 했는데 예. 헤인즈가 그 길목에 있었어요. 여전히 9점 차 김민수의 2점 빙글빙글 득점 성공. 오늘은 뭐 김민수 선수의 와이프하고 애가 우는 바람에 홈을 날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득점째 김민수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점 차 두 팀의 거리 가장 멀리 벌어졌습니다. 최현민 다시 돌아 나옵니다. 장민국 다가서서 점프샷 짧았습니다. 어렵게 양희종이 헤인즈의 몸에 맞췄습니다. 양희종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게 이제 예. 저런 겁니다. 저런 오펜스 리바운드를 하나 건져낼 수 있는 그 네. 능력. 자, 지금 이 플레이 이후에 헤인즈 선수 양희종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격권은 안양 KGC고요. 박찬희부터 시작됩니다. 윌리엄스, 김민수 앞에 두고 샤클라 3초, 2초! 복슛이 빗나갑니다. 뻑뻑하네요, 오늘. 윌리엄스가 지난 경기 이런 훅슛을 모두 다 성공해 줬었는데요. 뻑뻑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예. SK의 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자, 앞선 장면 자신의 몸을 맞췄지만 기분 좋게 좀 칭찬하는 모션이 있었던 헤인즈였고요. 11점 차입니다. 헤인즈 빙글 돌았고 지체 없이 뱅크샷 인앤아웃. 헤인즈가 아쉬워합니다. 아, 하지만 KGC가 계속해서 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현민 더블 클러치로 이번을 해냅니다. 41대32 주격의 불씨를 살리는 최현민입니다. 최현민 선수 오늘 첫 득점인데 아주 기분 좋겠죠? 예. 어려운 겁니다, 저런 건. 굉장한 최고 능력이었는데요. 네.
가비에서 김선영이 흐름을 조절해보고자 합니다. 박상호, 박찬희의 일찍 수비가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김민수만 거리 무리했습니다. 이번 리바운드 장민국이 따냈습니다. 윌리엄스와 박찬희, 최현민, 장민국, 양희종이 코트에 들어서 있는 3코트의 안양시 KGC입니다. 마스패스 박찬희 다가서서 두 점! 김선영을 이겨냅니다! 41대 34. 백도 커팅이 좋았죠? 예. 7득점째. 조금씩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홈팀 안양 KGC입니다. 41대 34. 7점 차 박상호. 최현민이 마크하는데요. 왼쪽 김선영. 샷클락은 6초 만이 남았습니다. 페인즈. 밀고 들어가다가 페이드어웨이. 원거리 짧았습니다. 자, 안양 KGC가 흐름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박찬희 대각 지점에서 최현민이 잡았습니다. 마스패스 세! 김선영이 흐름을 끌어냅니다. 3대1 아웃넘버 상황. 뒤쪽에 헤인즈의 슛! 아, 결국 김선영과 헤인즈가 이 흐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지금 김선영 선수가 이제 프락이 오는 줄 알고 백패스를 했어요. 예. 그 헤인즈 선수는 그걸 알고 달려가서 받아먹는 거죠. 예. 3대1 상황. KGC의 골밑은 우주공산이었고요. 43대 34가 되자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안양 KGC의 이종현 감독 대행입니다. 아까운 턴오버예요. 예. 지금 추격의 흐름을 타고 있었던 KGC였는데요. 단번에 그 흐름을 끊는 김선영의 가르책이 비하인드 패스 이후에 헤인즈의 트윈 덩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민호 혼자 홀로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게 아주 기분 좋은 득점이란 말이죠. 상대방은 맥이 풀리는 득점이고요. 왜냐하면 저런 속공 시에는 항상 쉬운 득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동남 감독님을 만나고 싶어요. 연결 반대 싸우면 연결 반대만 있지 말고 연결 다니라고. 지금 들어가서 The next offense 더블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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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이 저기 대회까지 야 저 팀 파워도 없어 지금 zero team foul zero team foul 이만 제가 잘해주고 있어 지금 리바운드 와서 들어와서 바로 갈 건지 가서 자리 잡을 건지 decide whether you duck in right away or screen and you know roll down 데이비스 나와 일단 뭐 리바운드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좀 그렇죠. 뭐 아직은 들어왔고요. 괜찮다고 이제 애들 저 선수들 이제 진정을 좀 시키고 예. 오펜스 패턴에 대한 걸 지시를 했어요. 더블이 되는 걸로. 예. 김선영이 오늘 두 번째 스틸 성공했고 내친김에 어시스트까지 헤인즈와 함께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림이 좋았죠. 예. 이제 두 선수가 SK에서 많은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려주면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달리는 거죠. 네. 네, 일단 작전 시간 이후에 헤인즈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겠고요. 데이비스가 투입된 서울 SK입니다. 이 작전 시간 이후에도 좀 뻑뻑한 공격이 안양 KGC인데요. 야, 박찬희가 직접 뒤쪽으로 윌리엄스 들어오면서 네.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김세현 선수 너만 하냐 나도 하나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박찬희 씨. 아 좋았어요. 네 오늘은 외국인 선수들의 맞대결만큼이나 김선영과 박찬희 맞대결 불꽃 튀기고 있습니다. 수비도 서로 막지 뻑뻑하네요. 네. 안쪽으로 직접 더블 클러치 부드러운 득점입니다. 데이비스. 하나 해내네요. 45대 36. 3쿼터 4분 52초가 남았습니다. 박찬희 김선영은 따돌렸고요. 패스아웃 장민국 오지 않습니다. 들어서면서 장민국 선수 예. 던져줘야 돼요. 장민국 선수가 과감한 플레이까지 못 갖고 일단 그 이후의 동작에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흉내주는 숨을 속을 줄 알았는데 예. 속줄 않았네요. 아, 앞서 이 박찬희의 어시스트죠? 운수 네. 네. 김선영 보고 있나 뭐 이런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네. 장군 멍군이네. 예. 지난 국내 대한민국 대표하는 아드진의 또 맞대결이잖아요. 네. 45대 36. 데이비스 손에 걸렸고 볼을 살려냅니다. 아 빨라요. 김선영 스피드. 아 턴오버. 그러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네. 아
아까 뭐 김선현 선수가 뒤에서 친 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 나왔네요. 예. 이번에 김선혁 그 선수 정말 배꼽치기는 대결이 끊이질 않는데요. 똑같죠? 예. 자, 일단 박찬희 선수에게 휴식을 주는 이동남 감독 대행이고요. 이원대 선수 역시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김선영을 마크하게 될 이원대 선수고요. 최부경, 김선영 주고 받았습니다. 직시 없이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윌리엄스의 강한 몸싸움 끝에 리바운드. 석공 시도 장민구. 멀리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아, 패스 왔죠? 강병현, 장민구 이제는 KGC 선수입니다. 45대 38. 7점 차가 됐고요. 자, 이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안양 KGC는 수비 성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상호 직접 들어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투샷. 아, 박상호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 장민국 선수와의 다소 충돌이 있었는데요. 박상호 선수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선수예요. 예.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아, 이제 내가 하나 해야겠다 이런 예.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선수죠. 자, 문경훈 감독 역시 김선영에게 휴식을 주고요. 주유정 선수가 다시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그 동작이었기 때문에 가이투 씨도 첫 번째 실패합니다. 김선영과 박찬희가 모두 다음 맞대결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조금씩 있는 쉬었다 나오겠죠? 네, 그 상황인데요. 다음 맞대결 역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현재까지 6득점, 그러나 4개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이네요. 박상호입니다. 46대 38. 박찬희 선수 역시 재충전을 하면서 다음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4분 남았습니다. 이원대, 강병현에게 장민국 지나쳤고요. 직접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패스 리바운드, 스피드모버 2점 윌리엄스입니다. 46대 40. 오늘 강병현 선수가 득점에 좀 가세해줘야 되는데 예. 오늘 뭐 강병현 선수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2득점에 그치고 그렇죠? 있는 강병현 선수고요. 아, 지금 이 패스로 세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주의정, 이원대가 타이트한 숨바꼬리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샷클락 7초, 스피드 무브 앞에 윌리엄스를 두고 득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화로는 저 선수가 즐겨하는 플레이인데 너무 멀었어요. 예, 골맨 윌리엄스에게 투입됐지만 아, 두 명의 선수의 발에 맞았고요. 플레이는 재개됩니다. 이원대 먼 거리 석점! 짧았습니다. 최부경의 리바운드. 6점까지는 갔지만 더욱더 그렇죠?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KGC인데요. 호비를 못 넘기죠. 예, 박상호. 아, 패스를 해주지만 호비 맞지 않습니다. 패스는 있어요. 예. 더블 클러치 이후에 슛이 아닌 패스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데이비스 호비 맞지 않았습니다. 문경현 감독이 곧바로 박승희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안양 KGC는 장민국을 대신해서 최현민이 투입됐고요. 그렇죠. 아, 주의정을 상대한 이원대의 이 숨막히는 수비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건 패스가 아니고 박상우 선수가 이제 슛을 쐈어야 되는데 예. 아, 이런 몸싸움 자체가 그렇죠. 일단 파울을 인정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되죠. 네. 네. 흐름이 끊기지 않았고 하지만 이원대가 이 석점까지는 연결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6점 차 추격을 노리는 안양 KGC입니다. 강병현 윌리엄스 스크린 받고 돌파 시도합니다. 어렵게 두죠. 블락샷 이전에 파울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윌리엄스 선수가 오픈되어 있었죠. 예. 이제 강병원 선수가 이제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득점만 보이는 거죠. 예. 옆에 있는 윌리엄스 완전히 보세요. 완전히 열려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이 장면. 예. 에이비스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패스를 줬다면 네. 완벽한 패스가 될 수 그렇죠. 있었는데요. 하지만 자유투를 성공해내는 강병현 선수입니다. 강병현 선수는 2득점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공격적인 모습이 더욱더 이 장민구, 강병현 선수에게 필요한 안양 KGC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물론. 예. 예,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2007 농구대잔치 MVP 강병현. 그리고 역시나 KCC에서 챔프전 강한 심장을 드러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KGC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KCC에서는 강병현 선수가 1번을 소화했단 말이죠. 네. 1번은 이제 볼을 많이 킵을 많이 하는 케이스고 네. 여기 이제 KGC 와서는 박찬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2번을 많이 보는 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볼을 받아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 조금 깝깝해하는 걸 느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팀에 간 그 선수들 시즌 초반 좀 빨리 좀 적응해야 될 그 필요성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보직 변경에 대한 적응력을 네.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예, 그 적응력이 필요한 강병현 그리고 장민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울 SK의 문경훈 감독이 작전 시간 요청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 일단은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과연 지금 뭐 수비 이 시점에서 어떤 수비를 하나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 어떤 공격 패턴을 가져갈까? 그동안에 오늘 경기에서 어떤 공격 패턴이 잘 통했나? 이걸 또 코치들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역점 추격당하고 있는 문경훈 감독 고심 끝에 내린 그 작전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문경훈하고 그대로 들어가서 오펜스 저거에 못 잡게 못 잡게 해서 잡으면은 바로 오빠 에이 빠야 빠 디펜스 빠 자 오펜스 파이브에 이건 파이브 원 오펜스 오펜스 파이브에 여기 승리가 예 승리가 네 비하인드로 비하인드 자, 빠라는 작전명의 우승을 보셨던 5의 빠 같은데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5 그런 것보다 빠 하면 한마디로 예. 하니까 빨리 입력이 되는 거죠. 네, 좀 알아듣기가 더욱더 쉽겠고요. 네. 용이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 직접 팀을 이끄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셨나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좋겠니? 네. 하면 지들이 편한 걸 가져가는 거죠. 아, 네. 예. 자, 일단 자, 빠라는 오펜스가 네. 어떤 건지 한번 예. 봐야 되겠네요. 주희정 선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넉 점차 추가 득점 절실한 SK인데요. 여기 에이, 와서 로포스 들어왔네요. 네, 과연 김민수가 결론을 지을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완우 다툼 마지막 터치는 안양 KGC입니다. KGC의 양희종 선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오늘은 저 SK의 박승리 선수가 있네요. 예. 오펜스 리바운드에 항상 참여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 이 두 선수가 허술 플레이로 또 팀에서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주고 예. 있는데요. 패스아웃 14초부터 다시 시작된 공격인데요. 헤인즈의 슛이 짧았습니다. 강병현의 오펜스 디펜스 리바운드. 저런 게 예. 이제 헤인즈 선수가 몸 그 몸 범핑에 슈팅이 좀 짧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네. 리바운드 단에 강병현이 볼을 잡았습니다. 아웃 패스 레슬리가 투입된 KGC인데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4초 직접 구정. 이번 공격은 어거진데 말이죠. 예. 헤인즈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일단 박승리와 헤인즈가 함께 떴던 상황 박승리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헤인즈 선수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어떤 어필이었을까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파울하냐 이런 얘기죠. 아, 예. 놔두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박승리 오늘 경기 두 번째 개인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유트라이는 레슬리 첫 번째는 깨끗합니다. 레이스 선수는 그 슛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11득점째 올려주고 있고요. 문경훈 선수의 문경훈 감독 일단 빠 이 오펜스 다섯 번째 오펜스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 통했죠. 네. 4억점 차의 승부. 오늘 경기 자유투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이상하게 KGC 인삼공사는 파울샷이 안 들어가네요. 현재까지 자유투. 17개 자유투 중에 9개 성공이 그치고 있는 안양 KGC인데요. 석점차 기저 크로스 경기에서는 자유투 득점의 승점을 잡아갑니다. 예. 헤인즈 공격 여의치 않습니다. 레슬리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베이스라인 부분 자 스틸에 성공하는 이원대 아웃 넘버 상황 최현민이 직접 뜹니다. 자유투 두 개. 레슬리 선수의 엄청난 스피드가 또 뒤쪽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선수 득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뛰네요. 예. 최현민을 선택했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네. 지금 레슬리 선수가 예. 헤인즈 선수를 잘 맡고 있어요. 예. 자, 뒤쪽에 이원대 뒤쪽에 그렇죠. 아, 레슬리 선수 벌써 들고 왔습니다. 리턴 패스를 했으면은 네. 아주 최현민 선수가 레슬리 선수 리턴 패스하면 또 시원한 저 슬램덩크가 하나 나올 뻔했어요.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최현민 선수입니다.
역경타의 승부. 아, 아 오늘 자유투가 KGC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중에 9개, 정확히 50%인데요. 그렇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이게 하나 두 개 쌓이면 지금 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두 개 모두 실패. 아하.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다이어트 성공률이 안정해지십니다. 이러면은 감독 코칭 스텝이 아주 깝깝합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결과적으로 석점 차밖에 나지 않는 승부인데요. 그렇죠. 다이어트에 더욱 아쉬움이 남을 만한 현재까지 안정해지십니다. 왼손 혹시 정확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오늘 김민수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가족도 오셨고요. 가족도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5점 차의 승부입니다. 강병현, 최현민 쏘지 못합니다. 앞쪽에 이현석 선수 강병현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루키를 앞에 두고 강병현이 파고듭니다. 레이업 2발 해냅니다. 48-45 석점 차. 3쿼터 남은 시간은 50초. 석점차 팽팽한 승부가 여전히 유지됩니다. 헤인즈 양의종이 속았고요. 김민수를 선택. 강병현의 파울. 아, 의도적으로 끊었죠? 네. 개인 파울 3개째 범하는 강병현 선수고요. 팀 파울 2파울로 2개째. 하지만 강병현은 이번에는 루키 그리고 헤인즈 선수를 모두 이겨냈습니다. 아, 하지만 김민수 선수가 오늘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예. 가족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뭐 경기하고 전혀 관계를 안 합니다 지금. 예. 자, 강병현 선수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안양 KGC 김민수가 오늘 경기 주인공이 되고 전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주의정이 잡았고요. 샷클락 6초입니다. 김민수에게 다시 한번 전달. 최현민의 수비. 샷클락은 2초, 1초 다가서 2점. 김민수가 해결합니다. 뭐 펄펄 나르네요. 50-45 김민수 오늘 경기 16득점째.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석점 차 다시 5점 차. 완샷 해야죠. 네, 샤클라가 게임과 예, 차이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7초. 최현민 5초 남았습니다. 양의종 아, 늦었어요. 돌아 나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초 결국 슛까지 가지 못하는